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혜리 힙 오늘은 원혜리 힙에 대한 강좌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 강좌를 보거나 또는 친구들과 같이 탔을 때 테이립이나 원혜리 쓰리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원혜리를 하면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혜리 테이립 한번 오늘 강좌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휴가 나온 교진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일 열심히 탔고 원혜리 힙 뭐 플랫에서도 아주 잘하니까 딱 알맞는 강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촬영하기 편한 곳에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기술인지 보여줘야 될까요? 무슨 기술인지. 아, 그렇지. 일단 원혜리 테이립 어떤 기술인지. 아, 이렇게. 자. 원혜리 테이립은 이렇게 원에잇을 돌아서 휩을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좀 하다 보면은 자꾸 적응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못해요. 이게 스위치라 저는 회전 방향이 스위치라 잘 못하고요. 원래 방향인 친구들은 원혜리 그 다음에 테이립 뭐 이렇게 쓰리를 잘 하면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한번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혜리 테이립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원혜리랑 이제 테이립을 같이 하는 건데 원혜리와 테이립을 같이 하는 건데 이제 같이 할 때 보통 이렇게 같이 치잖아요. 이렇게. 네. 치는데 이제 보통 애들이 테이립 하느라 얘를 안 돌려요. 시선 그냥 그래서 그냥 처음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테이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원혜리 돌릴 때 시선을 신경을 안 써서 몸이 완전히 안 돌아가고 휩만 쳐버리다가 네.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몸도 이제 같이 확실히 확 쳐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원혜리를 확실히 탁 쳐주면서 그 사이에 테이립을 빠르게 네. 그러면은 테이립을 할 때 발로 차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핸들링만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발로 차주면 더 좋죠. 교진 친구는 어떻게 하죠? 저는 발로 차서. 네, 발로 차는 게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치면서? 네, 치면서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좀 쉬울 거예요. 테이립 연습할 때 핸들링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발로 차서 또 테이립 에어캐치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원혜리 테이립 할 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준 대로 자 생각을 해보면 우선 원혜리를 뛸 때 확실하게 시선을 뒤쪽을 딱 보면서 거의 한 90도 정도 몸이 돌았을 때 테이립을 딱 쳐주는 거죠. 그리고 핸들은 자 위에서 봤을 때 핸들은 원혜리 휩 할 때 예 똑같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더 있어요. 예. 핸들이 보통 치잖아요 애들이. 예. 애들이 칠 때 여기서 막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바니홉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이 앞에서 그냥 이 앞에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스쿠터가 바니홉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 예, 수평을 유지한 채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바니홉으로 뛰면은 조금 잘 안 되고 홉을 그냥 위로 같이 띄우면서 동시에 몸을 돌리면서 그러면 느린 장면으로 측면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데크가 이렇게 보통 에어 뛸 때 약간
펌핑하면은 약간 데크가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 보시면 이렇게 동시에 딱 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점프가 오면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선 처리, 그다음에 네. 핸들 안 기울어지는 거 어떻게? 시선 처리와 핸들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손도 그냥 주행하는 간격 그대로, 평상시에 그냥 바스핀이나 테일이 파는 그 간격 그대로를 유지해서 하면 됩니다. 평상시 테일이 파듯이 그냥 우리가 원헤리만 추가한다고 보면 평상시 테일이 팔 때처럼 그냥 그 상태로 하는데 이제 원헤리만 네, 시선 처리만 잘해주면 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땅바닥에서 바닥에서 테일립이나 바스핀 원헤리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파크 가면 금방 네, 파크 가서 좀 기물도 타보고 이러면 조금 더 감이 오겠죠. 그래서 플랫에서 할 때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처럼 팔이 많이 나간다던가 몸이 확실히 돌지 않아서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복숭아뼈 맞을까봐. 예, 네. 복숭아뼈 맞을까봐 예 네. 무서워서 손을 나도 모르게 밀게 돼 있어요. 근데 손을 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못 타요. 이게 할 때 테일립을 아예 마스터를 한 다음에 해야지 그 잡는 감이 있어가지고 네. 딱 잡 테일립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잡 에어캐치를 어느 정도 높이가 뭐 높진 않더라도 공잡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알아야지 아무래도 이 원헤리 테일립 할 때는 좀 더 쉽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시고 만약에 복숭아뼈 다리 부딪히는 게 두렵다 그러면 보호대 착용하고 보호대 복숭아뼈 보호대 팝니다. 마트 가거나 이러면 9,000원 만원이면 사요. 그거 있으면은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리 원헤리 원헤리 뛰어봐. 원헤리 네. 딱 그냥 위로 그냥 그대로 몸을 띄우면서 그 다음에 손만 동작을 딱 플랫에서 원헤리 테일립 할 수 있어? 어이구, 자, 네. 이렇게 약간 실수하면은 복숭아뼈를 부딪힐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자신감 있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진이한테 원헤리 테일립을 배워봤는데요. 설명은 아무튼 이렇게 그냥 원헤리 동작을 빠르게 하면서 시선 처리를 확실하게 하면서 휩을 딱 쳐주는 그 정도인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기초 기술은 아닌데 기초 초보 기술에서 살짝 이제 상급 바로 윗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원헤리 테일립을 하고 나면 이제 3힙 3힙은 몸이 180도 돌았을 때 힙을 치고 잡은 다음에 데크를 잡은 다음에 다시 180도를 더 돌아서 이제 나가는. 그래서 원에잇 힙은 90도 돌았을 때 얼른 힙을 쳐서 딱 잡고 내려가야 되고 360 힙은 180도 돌았을 때 잡고 내려가고 트럭도 똑같고 원에잇 바스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먼저 잘 걸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응용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습을 도와준 교진이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